지금은 안 튕겨서 다행이다. 아, 잠깐만, 벤치니. 이거 봐. 이게 맥 안 튀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맥이네요. 저는 예? 맥 안 튀가 아니네요. 뭐라고요? 맥이라고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쾌이사족 회원 여러분. 쾌이사족 하드웨어를 정말 좋아하는 남자, 갓지님. 네, 그래픽카드에 미친 남자, 벤치고요. 김선욱 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김선욱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네. 이 엔비디아에서도 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스튜디오라고 이 노트북 크리에이터, 요즘 또 이 1인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작업자분들을 위한 엔비디아의 규격이 있습니다. 노트북 네. 규격.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엔비디아 스튜디오 노트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방송을 할까 합니다. 이 스튜디오라는 네. 거는 네. 이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잘 아는 뭐 에이스, 뭐 기가바이트, 레노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기업들에서 내놓는 노트북 중에서 네. 엔비디아 스튜디오 플랫폼에 적당하다. 네. 혹은 자격을 충족한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스튜디오 인증을 네. 해주는 그런 브랜드 플랫폼 개념인데 네. 그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네. 엔비디아 노트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몰라. 일을 안 하십니까? 아, 그 오늘 열심히 일해보려고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옷도 이렇게 쫙 엔비디아로. 빼고 네네. 오셨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아무도 모르는 스튜디오 노트북. 이 홍보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네. 스튜디오. 그러니까 게임은 지포스. 전문 작업자는 스튜디오. 아, 이런 거 맞습니까? 네, 지포스 RTX 스튜디오라고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지포스라는 브랜드 계속 쓰고 있고요. 거기에 네네. 이제 스튜디오라는 거는 추가해서 작업자분들한테 그리고 크리에이터분들한테 유용한 노트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튜디오 인증 여러 가지도 좀 많이 공수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저 충족을 하려면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멋있다. 네. 프로아트 스테이션. 야, 기깔나네 아주 그냥 영상이. 저 드론 영상. 드론도 요즘 8K 막 4K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거를 이제 편집하고 네.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하실 때 보통 이제 스튜디오 하면 뭐 카메라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작업을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라는 게 이런 거를 만드는 곳라는 데서 이제 스튜디오가 발생이 됐다라고 네. 이제 스튜디오가 좀 영어니까 좀 생소하신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작업자 냄새가 스물스물 이렇게 네. 풍겨져 나오는데 이 엔비디아의 스튜디오 노트북이 뭔지 좀 짧고 굵고 스마트하게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존의 이제 노트북들은 이제 성능이 좋다 보면 이제 게이밍 노트북 해갖고 되게 두껍고 컸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노트북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실제로 작업 성능도 좋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뭐 3ds Max라든지 뭐 포토샵이라든지 혹은 스트리밍 방송 자체도 노트북을 휴대하고 바로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인증을 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사들한테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최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네. 관리하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도 그런 전문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랑 따로 그런 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도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하게 네네. 있는데 그 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탑재했을 때 그 네. 기능을 잘 쓸 수 있도록 이거 게임 같은 이제 성능의 문제지만 그 작업자용 어플리케이션들은 기능 자체가 드라이버에서 지원해야지만 같이 동작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능 자체가 동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탑재해서 스튜디오 드라이버라고 해서 또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그러니까 배지 같은 거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뭐 지포스 네. 이런 것처럼 RTX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래 막 스티커가 붙던데. 네네. 이렇게 편집하거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스튜디오 인증된 마크를 보면 그분들이 잘 쓰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통과가 됐다라고 이제 인증을 받아서 그런 마크가 있는 걸 사시면 네. 크리에이터 분들이 작업하실 때 무리 없이 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인증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통과한 제품들만 마크를 붙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이제 별도로 또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게임 레디 드라이버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래서 게임 레디 드라이버는 그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네. 아주 그 그래픽이 좋은 그 AAA 타이틀이 출시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릴리즈를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레디 드라이버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사실 나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괜히 작업하시는 분들은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혹시라도 있을 그런 문제가 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관련된 어플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뭐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좀 안정성이 더 보장된다 그 스튜디오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제 게임 레디 드라이버나 스튜디오 드라이버에 들어간 내용이 추후에는 다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 레디 드라이버는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면 스튜디오 드라이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성에 집중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토북에 대해서 저희가 실물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무슨 말로만 맥스큐로 해갖고 뭐 슬림하고 뭐 고성능의 노트북을 지향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노트북이 어느 정도 과거 5년 전만 하더라도 좀 굉장히 투박하고 그랬거든요. 네. 자, 한번 실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노트북을 마련했는데요. 네. 지금 저것들이 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을 받은 그런 노트북입니다. 일부 노트북만 나왔는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다양한 노트북이 있고요. 오늘 뭐 노트북 얘기하지만 사실 올인원 PC도 있고요. 뭐 데스크탑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지금 저 모델 굉장히 슬림하거든요. 지금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모델인데요. 저게 지금 16인치고 4K 야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DCI-P3 100% 정도 규격을 준수하고 있고 야 근데 저기 저 중에서 지금 제가 너무 인상 깊은 게 CPU 보십시오. 12900HK 14코 20스레드에 저 두께 RTX 3080 Ti 7424개의 쿠다코어와 그리고 무려 메모리가 16GB가 들어가거든요. 야 2.3kg 정도 저 스펙에 2.3kg 과거에는 4kg, 5kg 갔었어요. 네. 그 색깔도 네네. 저희가 이제 너무 희양찬란하면 네네. 그 디자인하시는 분이 색에서 그 시각적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이 이제 뭐 테두리가 뭐 검은색이 아니고 뭐 다른 색이라든지 뭐 빨간색이다 막 이러면 또 색감을 하시는데 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색깔도 어느 정도 디자인하시는 분에 맞춰서 디자인된 것들을 또 딴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기가바이트 뒤쪽 모델이 지금 요가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X 저 모델은 약 14인치 15인치 정도쯤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죠? 조금 더 작은 건데 연가형인 12700H를 탑재했다는 거 그리고 RTX 3050 이 굉장히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가벼운 휴대성에 집중한 노트북 그리고 무엇보다도 1kg대예요 저게 다양한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고 작업에 맞는 노트북을 고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딴 것도 지금 노트북 모델이 옆에 지금 보이는 델 모델이 보이고 있어요. 아 이것도 3K네요 지금 sRGB 100%고요 돌비 비전 들어가 있고요. 자 RTX 3060 GA104 GPU의 풀 칩 3055보다는 확실하게 상향된 스펙입니다. 좋아요. 오른쪽에 또 어마어마한 모델이 또 있습니다. 와, 이 에이수스 모델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야, 이거 뭐 스펙이 배치네요. 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좀 어마어마한 녀석인데 에이수스 프로 아트 16 OLED H7600GX라는 모델이고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16인치의 4K 해상도입니다. 네. DCI-P3 100%를 만족하고 OLED 디스플레이에 돌비 비전을 지원합니다. 저도 돌비 비전 컨텐츠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U는 12900H 14코어 24스레드 20스레드 그다음에 RTX 3080 Ti에 2.4kg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저 조그 버튼.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조그 버튼은 사실 프로그램마다 지정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사실 뭐 평소에는 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조그로 조작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자가 커스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시대가 저는 이렇게 빠르게 OLED 디스플레이로 흘러갈지는 몰랐습니다. 네. 아 맨 오른쪽에도 노트북이 하나가 있네요. 아 제가 아끼는 노트북인데요. 아 정말 좋은 노트북이에요. 자, 아 이거 애플 맥북 프로 M1 맥스가 들어왔어요. 김선우 기사님. 애플 마케팅 자료에 의하면 RTX 30 9급 GPU 성능이 나온다.
이런 말도. 아, 설마요. 아, 뭐 근데 애플에서 본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아,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김선우 기사님? 아, 저는 좀 두꺼워 보이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역시 디자인이 네. 아, 디자인이 역시 깔끔하네요, 맥은. 네. 정말 아끼는 노트북입니다. 어쨌든 그 전문 네. 작업자들을 위한 노트북 싹 한번 스튜디오 제품들 싹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예. 저렇게 엄청난 스펙의 CPU와 GPU가 들어갔는데 네. 옛날처럼 그 뚱땡이가 아니에요. 슬림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네. 이제 우리 그 벤치님께서 네. 한번 또 직접 이 맥북과 직접 성능 비교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연대로 한번 좀 위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했는데 레드씬의 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레드씬의 X. 그 굉장히 무거운,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이 파일이 좀 어마어마해요. 일단 파일만 해도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스 자체가 네. 해상도가 6K짜리입니다. 네, 6K의 23.98 프레임 그런 영상 소스를 준비했는데 네. 이 영상 소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체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네. 한번 메타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3.98 프레임 뭐 영화나 이런 규격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프레임 규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미지 비율도 일명 뭐 시네마스코프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2.39:1, 2.37:1 그런 정도 비율인 것 같은데 여기 해상도 보시면 네. 6144:2592 네. 네, 6144 259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네. 엄청나게 높은 해상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소스가 2분 3초 정도 되는데 네. 이 파일 크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로우 데이터 크기가 네. 25기가 25기가요? 네, 25.4기가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25.4기가짜리입니다. 네. 네, 2분짜리 영상이 25.4기가 어마어마하게 2분이요. 무겁죠. 그래서 와. 이렇게 무거운 데이터 파일을 다루려면 네. 당연히 시스템 퍼포먼스도 뛰어나야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 ASUS ProArt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 노트북 RTX 3080Ti가 들어간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맥북 프로 M1 Max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제가 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1 Max 어우 최고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띄워놨는데 네네. 여기 그 우측을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스튜디오 노트북하고 M1 Max하고 좀 여러 가지를 좀 만져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속도를 따지기 이전에 그 예기치 못한 문제를 좀 발견했습니다. 일단 M1 Max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레드씬의 프로그램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포스트 이미지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후처리 효과를 입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뭐 레벨이 있고 뭐 알케미 그룹이 있고 언샷 마스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상 다뤄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용어들일 텐데 필름룩이라는 이제 후처리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트 효과가 네. 이 필름룩을 활성화시키면은 M1 Max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좀 이상 증상이 일어나요. 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튕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세로줄이 가잖아요. 지금은 안 튕겨서 다행이다. 아, 잠깐만 벤치니. 이거 봐. 맥 안 튀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맥이네요. 저는 예? 맥 안 튀가 아니고 뭐라고요? 맥이라고요. 제가 뭐 맥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 룩 효과를 제외하고 이제 좀 익스포팅 성능이라고 하죠. 그 익스포팅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애플 맥북 프로 M1 Max를 한번 익스포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팅을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약 6분 정도로 나오거든요. 5분. 네. 5분 50초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네. 아무튼 이 정도 걸립니다. 이스포팅 성능이 지금 25기가짜리 파일에 그 정도, 후처리 효과를 입혀서 그 정도 예상 시간이 된다. 네네. 남은 시간이 나왔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5분 30초 정도로 되고 있고 네. ASUS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3080Ti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똑같은 프리셋으로 한번 이스포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SUS 3080Ti 스튜디오 노트북도 이스포팅을 걸었는데 남은 시간이 지금 한 3분에서 지금 2분 50초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아니 아까 전에 방금 렌더링을 걸었는데 저거보다 그 맥은 지금 또 몇 분입니까? 맥은 지금 남은 시간이 4분 35초. 아까 전에 그리고, 돌렸는데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에이스 지금 프로아트 엔비디아 스튜디오 노트북은 2분 15초 정도로 나오네요 지금. 이 뭐 레드 시네라는 아주 예. 이제 전문적인 툴을 또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제 예.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툴 있잖아요. 뭐 블렌더라든지 뭐 V-Ray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뭘 해도 스튜디오 노트북이 좀 빠르긴 합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 노트북은 끝났어요. 익스포팅 벌써 작업이. 끝났군요. 네, 끝났고 와, 빠르네요. 지금 맥북 프로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종류별로 좀 결과는 다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윈도우즈 계열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라인은 정말 잘 네. 정리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네. 보면 쿼드로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 옛날에는 테슬라였지만 지금은 좀 애매모호해졌지만 지포스 그리고 이 전문 작업자인 스튜디오까지 물론 지금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라인을 잘 정리한 엔비디아의 독특한 생태계 그리고 뭐 DLSS라든지 RT라든지 이런 것들 이 어제 뭐 시대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엔비디아 차세대 기술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는 사뭇 기대가 되면서 네.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뭐 이상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차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